네, 여기는 핀란드입니다. 오빠, 쟤 왜 poika? 가 파르투리사. 네, 주인공 투로인데요. 그 동네 메탈 그룹에서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이 돌아. 어머다. 왜그 꽃게야 왔단마? 네, 여기 김포 백다살라. siellä on tota niin kolehmaisella syntymäpäivät hoitokoilla. Niin. Mitäs bändi? No, mitäs se? Jouni Tulukku. Mikä se iskelmä tähän tänne tuu? Ei kai sä Jouni muistat, että Turollakin on bändi. Ai. Joo. Ne, 저 꽃집 아가씨를 좋아하는데 자신감이 없습니다. 뭐 직업도 특별한 것도 없고 하고 있는 메탈 그룹은 그냥 동네 메탈 그룹이고 저 남자가 막 저런 얘기해도 꼼짝도 못 하죠. 네. 그때 때 해서 엄마 아프지. 판테라 92. 크루시파이드. 네, 기타리스트 보내는 그 아버지 도살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이제 자작곡이 없던 밴드였는데, 네, 여기서 이제 리프를 생각해냅니다. 기타 리프를. Sitten lähetetään kaikille levyyhtiöille ja keikkamyyjille ja studioille tikotikolle kemminkin voidaan lähettää. No, I'm from Norway. I'm here to buy some reindeer blood. You boys look like a weird heavy metal band. Yes, we are band. 핀란드랑 노르웨이랑 땅이 붙어 있는데 술록 피를 사러 왔다가 저기 피를 뒤집어쓰고 가는 남자. 근데 저기 차에 그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거대한 락 페스티벌 관계자였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래서 이들의 데모 테이프를 줍니다. You better be good. 근데 사건이 터집니다. 이 투로가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노르웨이 페스티벌에 데모 테이프만 준 건데 이제 공연한다고. 근데 마을이 워낙 작다 보니까 소문이 다 퍼졌죠. 이제 동네 스타가 된. 빠꾸 산호. 사티 우스 아수키 수리에 둘레 땐나. 저 그래 토시상 바랄리네. 에 엘라메 이테세 후원에서 와. 네, 요양원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네,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다가 메탈 음악을 저렇게 들려주니까 진정하는. 메탈리야. 아토파스. Norther Damnationi. Sillä on ihan hullu iso lava ja eessä ihan positiivinen. 네, 노르웨이 락 페스티벌에 참여한다는 거짓말이 지금 밴드에게까지. 네, 여기서 이제 투로가 진실을 말하려는데 tykkäs kyllä ihan helvetisti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 그거 kyllä on ihan sekasi. 보얏 군난 야 sen kaikkien asukkaiden puolesta haluan ojentaa teille tämän piiri. 메탈 음악 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들의 음악 장르는 이런 겁니다. Sinfonista postapokalyptista reindeer grinding Christ abusing extreme sotapakana fennus kandimetallia. 노. Pistetään sitten 205 pösöön vaihos. XR. Oh. Tuo elämää nähnyt auto. Tai oikeastaan kuolemaa.
너 그거만 빠꾸. 노르웨이까지 가려면 차가 있어야 하니까 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안테크스 시타 위메 카르타세스타. 파시. 사 näytät ihan helvetin hyvälle. Trollhorn, King Diamond, nuclear holokausto ja nyt Xytrax. 네, 드디어 구름명이 나왔습니다. 임페일드 렉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밴드 프로필 사진을 찍기로 합니다. 가족 카메라로. 오이. 라트지까 요거 밤 이런 가서 막 카페라. 그 전까지 이제 자신감이 없어서 저 여자한테 대시를 못 했는데 이제 막 자신이 잘 나가는 것 같은 착각에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노래는 좋았는데 올해 페스티벌에는 참가 못하게 된. 세 meni tosi hyvin. Samalla kun vedätte Norjassa, niin suksee on ihan taattu tietysti. Mitä sä, mitä? 노르웨이 페스티벌 축하 그 마을 공연에서 오바이트도 하고 저렇게 이제 노르웨이 안 간다는 가기로 했다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참 핀란드 사람이 참 순수한 것 같아요. 이 영화 보면서 동네 경찰서장한테 저렇게 차도 뺏깁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밴드가 해체가 됩니다. 근데 드러머 윙키 제가 드러머인데 절대 포기 못한다고 네, 저렇게 경찰서에 무단으로 침입해가지고 자동차 열쇠랑 과속 카메라로 찍은 그 밴드 프로필 사진까지 가져옵니다. 네, 이렇게 어이없게 드러머 윙키가 죽습니다. Olemme menettäneet nousevan auringon. Ronnie James Dio, 1980. Kaita ihmisille soittamaan. Vähättä lopetettiin koko tuo. Teidän takia nyt sinäkin saatana luovutat. Sinä on mitään itsekästä uskaltaa olla oma itsensä. 네, 과속 카메라로 찍은 그 사진 한 장이 네, 엄청난 사진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드러머 윙키 네, 윙키의 그 저 관을 꺼내서 같이 이제 노르웨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드러머 빈자리에는 그 요양원에 있던 네, 그만 Grenzwacht? Poliisipäällikkö Kujanpää Suomen Taivalkoskelta. Kaivavat ruumiin haudasta. Laittakaa rajat kiinni. Terroristeja, terroristeja! Uberstocken. Rock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도켄 아시죠? 도켄. 네, 도켄 대령이랍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제 영화가 좀 병맛 코드로 가는데 아,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이없게도 저 총각 파티 차 때문에 무사히 국경을 넘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 산만 넘으면 노르웨이인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노르웨이 락 페스티벌인데
경찰들한테 둘러싸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 이제 윙키, 드러머 윙키의 간이 ja jouduttiin helvettiin. Va, det är inte meningen att det ska vara ett fantasispel. Det ser ut som finska metallhova. Do you have any transportation here? Just one song. And digs up the dead drummer from the grave and nearly starts a war of a metal attitude. 그리고 노르웨이 락 페스티벌에 도착해서 네, 드디어 공연권을 따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컬 투로는 이제 완전히 자신감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랑 키스도 하고요. 이렇게 시골 밴드가 메탈계의 전설이 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2018년작 핀란드 메탈 밴드였습니다. 영화가 막 억지로 웃기려고 웃기는 게 아니고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다른 영화 같으면은 좀 썰렁할 수도 있는 장면인데 이 영화에서는 아주 제대로 잘 보이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특히나 메탈 음악 팬들이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